마크로스코의 그 붉은색 평면의 작품을 보고 20-30%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보고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차담회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문화예술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실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듣겠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한국언어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제문화대학 학장을 맡으면서 K-Culture라는 그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지속가능하게 한류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걸 학문적인 이제 차원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근입니다. 현재는 IAA 저작권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또 미술협회 평론문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보성입니다. 한글 회화를 하는 작가인데 1985년도에 첫 전시를 해서 내년이면 이제 한글만 작업한 지 이제 만 40년이 되어가고 아트센터를 통하여서 전시했던 작가가 한 2만 6천여 명의 작가를 이곳에서 전시를 했던 과정을 통하여서 한국의 작가들과 꽤 많은 소통도 하고 그러한 작가들을 많이 알리기로 했지만은 그래도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문화예술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화예술이 어떤 인간 사회나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공감과 어떤 소통을 가져다 주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문화예술이 굉장히 그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독일이 통일이 됐지만 그 통일의 기반은 사실은 정치나 뭐 종교나 경제에 있었던 게 아니고 문화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영혼의 카타르시스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을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작가가 마크로스코가 아닌가 싶어요. 마크로스코의 그 붉은색 평면의 작품을 보고 20-30%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그림이 주고 있는 카타르시스죠. 아마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각박한 현대 생활 속에서 예술만이 우리의 어떤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를 알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이 문화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문화예술 트렌드는 한글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보성 작가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을 수 있는 한글에 대한 우수성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특징을 포착해내는 그런 예술가가 있다는 것은 저는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놀이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서 뭔가 하나의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한국의 그림이 서양의 그림과 다른 것이 신명과 놀이와 해학이 같이 이제 곁들여져 있는데 그러면 이 한글을 어떻게 신명과 놀이와 문화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세종대왕은 한글의 어떤 뭐 기억이나 니은의 발음을 이해하겠다면 저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뜻을 풀어놓는 것 그를 통해서 한글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현대미술이란 이 컨텐츠 속에 철학적인 부분으로 올려놓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산업이 커지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류가 없었다면 사실 이런 어떤 K-예술에 대한 관심도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예술만 어떤 따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K 어떤 컬처의 큰 흐름 속에서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글이 현대 미술로서 발전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보성 작가님한테 조금 더 국제적인 전시에 발판을 많이 마련해서 진출을 하다 보면은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놀이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의 어떤 문화의 원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우성 작가가 한글을 통해서 하는 문자적인 작업을 통해서 그 속에 투영되어 있는 한국적인 것도 있지만 세계 그 인류 문화 유산이라고 하는 보편성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미학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뭐 철학이나 뭐 사상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그런 걸 의미화할 수 있느냐. 이런 작업들이 전제되지 않고 미술의 차원에서만 그것이 행해질 때는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문화가 더 발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 그리고 한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는 형태의 이야기보다는 철학 모임을 통해서 그 구체적으로 성을 쌓듯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케어컬처 시장에서 K-한국 한글 미술 전시회도 특화시키면 저는 이게 산업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것 같다라는 거죠. 산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굿즈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걸로도 뭐 수십만 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글이 그 정도로 획기적인 이제 상품이 되어져야 되는데 개인이나 갤러리가 하기는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이 되어져야 된다면은 기업하고 콜라보가 되어져야 되고 정부가 어떤 그러한 작품에 약간의 그 지원이 필요하죠. 전통 예술 같은 경우는 특히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러한 점을 해결하려면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이제는 K컬처가 글로벌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도 이 지원을 단순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상품성도 있어요. 또 문화 콘텐츠적인 어떤 그 산업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통 예술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문화로 인해서 전통 예술이 아파트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많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현대 미술이 전통 예술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통 예술을 하는 많은 작가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나 전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의 문화예술이 세계적으로 나아가려면 첫째는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문화원의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수시로 체계 있게 기획적으로 전시를 해서 한국 문화예술을 알리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BTS나 블랙핑크처럼 이 문화예술 가수들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예술을 정말 SNS상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SNS 광고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한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좀 더 지금보다 공격적으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지 한국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글 문화, 예술 문화가 어떻게 되어지길 바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디지털 이 테크놀로지 시대에는 사실은 이 클래식하고 너무 엄숙한 걸로 접근을 하면 이게 대중성이나 뭐 이런 걸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약간 소프트한 어떤 사고를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이러한 시점에서 나와서 오랫동안 토론을 했으니까 우리 이영애 대표님 이재복 교수님, 금부순 작가님, 그리고 저 미술평과 뭐 작은 힘이나마 미력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한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시기보다 더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이 한글만이 아니라 한보, 또 한옥, 한식 평생 가져가야 할 유산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도 우리의 과제이고 한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홍보하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글에 대한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한 번씩 해보고 연구한다고 하면은 더 좋은 문화로 확장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을 때 다른 나라 분들도 우리나라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주지 않을까. 오늘 이게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의 한글 문화
예술이 큰 호황 속에 상업적으로도 성공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